할렐루야. 아우정아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미가서 3장 시작. 내가 또 이러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친자들아 정권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있고 악을 쫓아 행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이 친자들이 주의 종들이 양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자기 위익을 위해서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내 양들을 대하는구나. 그것은 너희가 이런 행실을 행하는 것은 선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사랑하여 악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산 양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의 진리를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자신을 위한 살 뜯어 먹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이러한 행실을 행하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하나님은 점점 그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땅에 그치는 거예요. 양들이 왜 유리하고 다니겠어요? 양들이 말씀에 고갈을 느끼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목말라서 차단입니다. 종들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친 겁니다. 그들의 악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축복해줬으면 너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해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익을 위해서. 지금도 잠깐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뒀지만 이제 6절, 7절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귀한 종도 많아요.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모든 종들을 보시고 현재 돌아가는 교회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세상이 운행되고 있으면 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그쳐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 속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예요. 내 백성을. 그릇되어 제가 기록하도록 유혹하는 자야. 자기 위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로 구원함을 얻게 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은 구원의 복음은 가려지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자꾸 가려지고 그들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들은 자기 위익을 위해서 행하는 목회자, 선자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거기서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그것을 분별도 못하고 그것을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어둠의 시대로 너희가 꽉 덮일 거라는 겁니다.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이제 그에게 빛을 비춰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할 그 해가 완전히 져서 그들은 대낮에서도 캄캄할 것이래. 말 그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6절까지 얘기했지만 양들이 왜 말씀을 찾아다니십니까? 그랬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지친 양들은 보고 압니다. 지금 교회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 온전치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을 보세요. 바로 이렇게 캄캄해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 빛이 없어요. 해가 졌기 때문에 대낮에도 캄캄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대낮에도 그들은 벽을 더듬는 자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2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모습인데 난 안 그런다 예수님 앞에서 다 그랬던 자가 다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해요?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걸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이 나쁜 짓을 악한 일을 행하는 줄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의 겉모습은 의롭다고 표현한 자예요. 자신들은 살인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자기는 마귀의 새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둠에 덮여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것에 예수님은 빛을 비춰준데도 그들은 빛을 보고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때 모습을 본다면 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이런 7절의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면 앞을 내다놓으면 말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 하나님은 그들한테 응답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에게 그들의 구함이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재중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8절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들이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이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공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2절부터 7절까지는 주의 종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받는 은혜를 받아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보일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8절 내용을 잘 보면 2000년 전 그 백성들의 그 종들의 허물을 보이고 죄를 보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영어로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그 생명 속에 있게 되어 주님의 거룩함을 받아 그 거룩한 자가 되어 그들에게 그 죄와 허물을 보이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그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양들은 그들로 인해서 황폐한 바 되었고요. 그 종들도 황폐한 바 되었고 자신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무덤 속에 있고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줄 모릅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받아 그분이 왔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예수를 말미암아 있게 될 자들 예수를 말미암아 있게 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보이는 자가 될 거래요. 왜? 그 죄로부터 구원받게.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족속의 도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그 진리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정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영상태는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합니다. 진실한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에는 안 된다. 이 진실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진실은 거절하노라 하고 그 진실을 굳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행하는 그 계율과 자신이 행하는 그 악이 더욱더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그렇게 미혹받아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백성들은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3장은 세상에 죄악으로 만연해서 그릇된 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4장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자가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모으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은 그들을 그 은혜 산으로 올리는 날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그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날에 그때와 같이 그 일이 말씀의 기록대로 이루어져 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또 한번 너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이 땅에 드러난 날. 영광을 얻어! 감사합니다. 정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물들이게 있어요. 제 길에 따라 행해야 될 시온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것도 살인의 피로, 남을 해하는 피로, 정죄하는 피로, 남을 향해서 미워하는 화살을 쏘는 창칼을 찔르는 피 흘리는 자가 된 거예요. 제 길에 따라 행해야 될 십자가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자들이 그릇된 종들이 바로 시온을 피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고요. 예수를 본받을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야 될 자들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한테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자기 위익을 쫓아서 자기만을 위한 복을 원하는 존재들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종들 때문에, 미혹된 종들 때문에, 그릇된 종들 때문에 지금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욕하거나 남을 나쁘게 볼 때 쉽게 행동합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마음 안에 그런 악함과 두려움이, 욕심이 자신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한 그릇된 종들을 통해서 바로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자가 된 겁니다. 복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되게 할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성전이 될 염두의 몸이 지금 이런 제약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자가, 정직하게 이 땅을 걸어야 될 자가, 빛과 소금이 될 자들이 어둠의 새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네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도다. 네 안에 그 복음, 그 진리가 서지 못하므로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즉 여러분도 거룩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에서 사망을 죽이고 부활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걸어야 될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을 피로써, 제약으로써 건축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병쾌한 겁니다. 진실 가운데 살아야 될 자들을 거짓됨과 겨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히려 악한 깨를 쫓아 죄인의 서계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로 이 세상에서 구원 얻게 합니다. 지금 10절까지 읽었지만 지금 현재 세상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 말 걸어보세요. 바로 재짓기에 피 흘리게 발버립니다. 그들의 말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몸은 피 흘리게 발버린 몸이에요. 그들만 그래요? 우리 또한 여러분이나 나나 다 거기 있던 자들 아니에요. 누가 말만 붙이면 시비하고 싸움하고 전쟁하려는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피 흘리게 발빨랐던 자예요. 그 진탕에서 구원받고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다윗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싸우는 짐승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짐승도 아니고 물고 찢을 짐승도 아니에요. 이 짐승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건지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리 건드려도 그들의 손에는 창칼이 없어요. 밭을 갈, 그들을 추수할 쟁기와 낫이 있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냥 누가 만지기만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정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같은 형제든 같은 믿는 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쟁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자들이 빛과 소금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진리를 따라 행할 시온을 피로써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령들은 그 총들은 뇌물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권세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릇된 재판합니다. 자기에게 달콤한 편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위한다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자면 자기 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못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쳐야 되고 그래서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 종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한테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양심 찔리지 않을 죄종들 없어요. 이 말씀으로도 난 아니다 하는 종들은 진짜 뻔뻔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짓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행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경책은 여러분들의 죄성과 허물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죄와 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호흡과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행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장과 배부를 살펴서 감찰하사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거수 일투족 거기서 지극히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땅을 더럽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누룩 다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 종이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한테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걸 모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전한 거지 난 하나님한테는 이래 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때리고 욕하고 내가 너한테 달려드는 거지 주님한테 달려드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그 종은 그 말씀을 전한 것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종이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건드는 거잖아요. 그 종은 그분의 말씀을 전한 거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 걸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1장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신들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대. 왜 죄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죄가 없는 자리. 세상에서 경건하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자리. 보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채지 않고 내면 심장과 폐부 속사람을 감찰하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의 겉모습은 의로워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잘못됨을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의로움 뒤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과 악을 잡아내잖아요. 그것도 바로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땅은 진리가 설 수 없는 땅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땅에 진리가 세우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서야 될 땅이 피로써 죄악으로서 건축하는 땅이 된 거예요. 진리가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나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한다나 경외치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답니다. 근데 저는 사랑하지 않고 살뜯어 먹고 있어요. 저들은 거짓의 아비라. 그 두령들은 그 종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교훈이 뭐겠어요? 교회를 위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전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삭을 위해서 교훈하는 모습이죠.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손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내시면 이런 축복 받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건 그 점입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께 의뢰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걱정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돈을 위한 그것을 위해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고 점을 치면서 선지자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하는 사역자랍니다. 이제 그의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 얻은 자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보이는 날이 아멘! 이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행하는 이러한 현실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성으로 말미암아 그 편을 쓴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밭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밭이 될 거래요. 이런 제약으로 물든 밭이기 때문에 제약이 주장하고 있고 엉겁게 가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밭을 갈아 엎을 것이다. 제약으로 물든 그 땅, 가라지 엉겁게만 맺는 그 땅, 진리가 서지 못하고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 갈아 엎음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러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밭들을 주님은 갈아엎을 거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 모든 걸 쌓아놓은 무더기가 되지 않았느냐? 성전의 살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된 것이 아니냐? 성전의 산은 여호와의 산인 시온의 산이 되어야 되는데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지 않았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세상에 있는 모든다도 내가 입히고 있다. 한면 나의 백성인 내가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들에 있는 풀들도 내가 입히거늘 아궁에 들어갈 그들도 내가 입히거늘 한면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 지금 성전에 있는 교회 내에 있는 그 높은 거 알아? 세상 높은 거와 똑같지 않느냐? 자, 아궁에 들어갈 높음으로 채워지지 않았느냐? 아까 8절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은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높음을 가진 것처럼 교회 내에 있는 높음을 보세요. 그들과 똑같은 높음이에요. 세상이 입혀준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것을 입은 곳이 된 거예요. 그들의 높음이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 아니라 세상의 높음과 풀의 높은 것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명예를 얻어 높은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사람이 높아져서 교회 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히지 못해서 깨달자 깨달을 쳐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의 높은 곳과 똑같이 높아져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라인셋을 갖고 들어가야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교회 성도들이 그만한 라인셋을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와야 교회에서 높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세상 옷을 왜 입어야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진리의 옷만 입으면 되지.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제약으로 교회가 만연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제약으로 만연한 이 말세에 말세에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예수 나오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거라는 것은 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서신, 에세 서신, 에레미야 서신, 여러 선지자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성전을 세울 거래요. 말세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거래요. 그리고 작은 산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높은 자들의 높음 위에 뛰어날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산들 위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때였던 그들 모두,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산들 위에 가장 뛰어난 자로서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러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 중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높다는 모든 산들 위에 가장 뛰어난 산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는 성전이 될 것이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다. 2000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뛰어났죠. 할렐루야. 그리고 민족들이 세워진 그 성전으로 몰려올 거래요.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또한 말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만연해지면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원수를 주님이 죽이고 여러분의 자신을 나타내므로 그 모든 걸 끝마친 날 때. 2000년 전 산들 위에 가장 꼭대기에 세워진 성전으로서 이 땅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고, 작은 산들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이 땅에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세에 이러한 성전이 세워질 거래요. 그럼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귀인 자들을 쳐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거기에 몰려가서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하냐? 여기 써 있듯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먼저 그 은혜에 있는 곳에 먼저 도착하네요. 곧 많은 이방인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남자가 되자. 영광이로다.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선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 또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올라가자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의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굳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자신도 올라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될 수 있도록 그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하자고. 아멘. 그러므로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들이 몰려와서 무슨 일이 났기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기에 그들이 그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할까요? 그들이 몰려와서 본 건 이겁니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걸 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듣기 전에도 깨달으리라 한 것을 깨닫는 날이. 그걸 받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되자예요. 우리도 올라가자. 이건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올라가려도 세상밖에 안 되고 세상의 높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지 않고 못 올라가요. 그 산은 세상이 만든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산이죠. 그 산은 시온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에요. 말세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래요. 아멘. 갑자기 1절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2절에 그 전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한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에 뭘 본다 그랬어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걸 볼 거고 듣지 못하는 걸 깨닫는 것은 보라, 새하늘 사땅이래. 보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새하늘 새땅이고 새하늘 새땅을 보니 이전하는 거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어. 2000년 전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한테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니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해 새하늘 새 땅이고 그 새하늘 새 땅인 예수를 보니 이 세상이 없더라. 그러므로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듣기 전에도 깨달으리라. 아멘.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베푸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러 왔을 때 멸망시키러 왔어요? 2000년 예수님이 그들의 그릇됨을 꾸짖고 책망했어요. 하지만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하러 왔노라. 그러한 허물들을 제거함으로 그 죄를 없이함으로 완전한 주의종이 되어 양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양들은 그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 괴로워하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8절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믿는 자의 허물과 믿는 자의 죄를 보이려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허물과 백성들의 죄, 믿지 않는 자의 죄와 허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허물과 죄가 있고 그 허물과 죄를 보일 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나 그 백성이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또 뭐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산재물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릇대어 제갈 길로 갔대. 주를 믿긴 믿되 그릇대어 제갈 길로 갔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 그를 믿는 자 중에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 죄를 담당할 자를 주님이 보낸대. 이것은 진리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말세에 놀라운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성경은 이거예요. 포로된 곳으로부터, 갇힌 곳으로부터, 소경된 데로부터, 상한 마음으로부터 주님은 고치고 그를 자유케 하고 그 갇힌 노임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너희 땅에 있으리라. 2000년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고 갇혀 있고 죄 중에 있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은 포로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부정한 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죄 중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음을,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마귀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보세요. 마귀가 일을 잘해갖고 주 예수를 찾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자신들을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냥 몰라보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죄, 너는 죄 종이다, 죄 포로가 되었다 하는 걸 그저 말한 그대로 알았더라면 당연히 예수의 이름 부르짖지 않겠어? 자기가 죄 속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야. 마귀가 그 정도로 일을 잘해놨으니까. 이걸 깨달은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치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외경지 알게 되리라.
깨달지 않게 너를 쳐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될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오르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된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될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할 그 야곱의 하나님 전에 우리가 이르자. 그가 그도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몸된 성전 되도록. 아멘. 단번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되도록 되게 하는 그 은혜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가르침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그에게 갔더니 그가 그 도로서 그 도는 뭐예요? 십자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가 그 도로 그 은혜 받은 자가 되어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그 가르침 받을 때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가 그대로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그 모습이 육체다. 이 모습은 네 자신의 위기다. 이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또한 네가 주를 위한다 하지만 아직도 네 자신을 위한 것을 숨기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행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가르침에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거래요. 그 길로 행하려고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으러 올 자가 미리 알고 와요. 그냥 미리 알고 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뭔지. 뭔지 알고 온다는 건 뭐예요? 전파되지 않은 걸 그들이 보고 알고 있고 듣지 않은 걸 이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산에 오르자 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 나오죠. 아멘.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가르침이 어떻게 행하라는 길이에요. 그동안 그리스도 제가 기록한 그 길이 아닌 지금 가르치는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은 하나야. 그래서 어제도 말씀 읽어줬죠. 2장 12절에 한 처소를 예비한다잖아. 한 길로 망하게 양들을 다 글로 모을 거래. 거기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보라는 그 은혜를 보기 때문에 신뢰하죠. 그걸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가 그 도로 자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가 그 도로 하실 때 자 예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줬다. 내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내게 주노니 너희들은 이 모든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보내받는 줄 너희가 알고 친히 믿으리라. 예수 나오죠. 예수님도 자신을 자신에게 은혜를 제자한테 나눠줬어요. 그 말씀들을 받고 그가 그 말씀대로 나서 그 말씀대로 보내받은 줄 그들도 친히 알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도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거래.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대. 그가 그 도로서 우리를 가르치면 우리가 그 가르친 그대로 그게 그대로 행할 거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니라. 아멘. 그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져오시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렇게 아버지 양들은 그 길로 가르친 만대로 행한대. 이 사람들 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 행할 거예요. 왜? 2000년 전 그때 그걸 거울 삼다니까. 거울 삼아 알기 때문에 그들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은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행한다고 믿음 보일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래요. 완전케 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거래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살아계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거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봤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할, 여러분들의 행실을 완전케 할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시온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여러분들로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로부터 살려서 그분의 몸된 성전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게 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반응하자, 반을 쳐다! 이렇게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수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며, 먼 곳, 성경에서 먼 곳 그러면 유대인 땅에서부터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먼 곳을 표현하는 거죠.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할 거래요. 그 강한 이방을 먼저 판결하니 무리가 자신들이 행해야 했던 그 칼을 쳐서 붓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싶으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거래. 먼 곳 이방 땅에 있는 그 강한 이방 민족을 판결해서 그들 손에 창칼을 내려놓게 하고 다시 서로 치지 않고 서로 전쟁을 연습지 않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신대. 아멘! 어떻게 판결하냐? 방금 말한 대로 강한 민족을 판결할 때 어디까지 판결하냐면 그들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도 전쟁을 연습지 않고 서로 간에 싸우지 않도록 칼을 다 내려놓게 한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거고 칼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막 부글부글 붙는 건 뭐예요?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치질 않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전쟁 연습도 안 하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자의 말씀이 복음과 같이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거래. 자신이 받을 은혜에 그대로 앉을 거래. 아멘! 보세요. 각 사람이 여기서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앉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안식할 거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 그 아래서 무화과나무에 아래 앉아서 그분을 통해서 안식할 거래요. 각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 예수와 혼이라는 연합하는 그 은혜에 들어간 자, 각 사람의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이 세상에서 없으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본과 같이 이루어진 날. 아멘.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4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나무되게 하려는 거예요. 혼인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끝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린 날이에요.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3절까지 내용이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돼서 그러한 자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날, 그 허물과 죄로부터 나와서 그분의 몸된 성전처럼 그 성전 되도록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그 가르침에 가르침 받고 그 길로 행하여 각자 그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따라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 날,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를 이 세상에서 불쌍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민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놓고 그 사람도 행하는 거 보세요. 전혀 그분의 이름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 네가 다른 사람의 신을 부르고, 다 그 내용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함을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나 그들의 행함은 그분의 이름과 전혀 맞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 이름을 빙자해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들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게 되게 했나이다. 그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은 멸망의 사실 뿐이요. 그분의 말씀이 응한 자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으로 영원한 존재로 보존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이제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믿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는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기록된 대로 응하리라. 반응하자, 반응을 쳐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에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 보이고 그 안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째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판단대로 판결대로 심판대로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